더 이상 사람들은 이곳에 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셨겠지만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이곳에 그 참혹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또는 참사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곳에서는 발전소가 폭발해서 안에 있던 물질들이, 방사능 물질들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폐쇄가 됐고 사람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 1978년부터 이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현재의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스의 국경 근처에서 그 체르노빌이라는 지역은 북서쪽으로 약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굉장히 가까워요. 자, 이게 그 사건 당시에 그 위에서 찍은,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빠르게 진행하면, 자, 초반부터 들어갈게요. 이 사고 당시 체르노빌 발전소는 총 4개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었어요. 그리고 2개의 원자로를 추가로 짓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미 지어져 있는 4개의 원자로는 모두 RBMK-1000형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1986년 4월 25일. 정확하게 사건은 26일 날 발생합니다. 체르노빌 발전소의 바로 이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이곳이 원자로 4호기예요. 여기서 비정상적인 핵 반응으로 발생한 열이 냉각수를 열 분해시켰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소가 원자로 내부에서 폭발해서 생긴 사고입니다. 폭발은요, 원자로의 4호기 천장을 파괴했고요. 그 파괴된 천장을 통해서 핵반응으로 생성된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됐어요. 자, 좀 더 리얼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요, 폭발 직후에 하늘에서 촬영이 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체르노빌 사건 당시의 사진을 여러분 검색해보면 은근히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사진을 수백 장을 찍었겠죠. 당연히 이런 큰 사건이 났는데요. 그런데 사건 당시에 사진을 찍은 거, 특히 지상에서 사진을 찍은 건 다 방사능으로, 방사선 때문에 다 타버렸대요. 그리고 그 중에 건진 사진이 정말 몇 개 없대요. 근데 그나마 정말 클리어하게 사진이 깨끗하게 나온 게 하늘에서 상공에서 촬영을 한 이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방사선이 굉장히 강하게 노출이 됐던 거예요. 실제로 많이 남아있지 않대요. 자, 그럼 얼마나 방사선이 노출이 됐는데요. 총량이 5.4 엑사베크럴에 추정이 되고요. 그 국제 원자력 사고 척도에 의해 분류된 사고 등급 중에 가장 심각한 수준 7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사고가 발생한 후에 당시의 소련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 지연됐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광범위화됐는데요. 정말 역사상, 현재 인류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좀 이 이야기 들으면 답답하실 텐데요. 당시의 소련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필사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건 그렇게 손으로 무슨 하늘 가리기지 너무나 대규모 참사였고 주변국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나 초반 36시간인가 이거를 완전히 언론에서 다 은폐를 했대요. 그런데 스웨덴에서 이 방사능의 잔해가 낙진이 떨어지면서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었죠. 자, 그렇다면 사고가 도대체 왜 발생을 했는가? 자, 4호기에서는요. 자,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4호기에서는요. 사진을 좀 조금 더 가지고 올게요. 자, 4호기에서는 원자로가 가동이 만약에 중단됐을 때 냉각 펌프가 필요해요. 차갑게 해주는, 그리고 다른 제어 장치들을 돌릴 수 있는 비상용 발전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용 발전기는 뭐야? 혹시나
혹시나 멈췄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전기가 이제 원자로가 가동이 중단되고 안 좋은 상황이잖아. 그때 다시 전력을 공급할 때까지 1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인 거예요. 그 1분 동안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만큼 원자력이라는 건 불안정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 냉각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분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체르노빌 원전의 차석 엔지니어였던 당시 55세의 아나톨리 다틀로프라는 사람이 전원이 만약에 끊어진 상태에서 이 원자로가 터빈의 그 관성에 의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냉각 펌프에다가 전력을 줄 수 있느냐를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만약에 뭐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전력이 없어졌어. 그럼 비상전력이 돌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 비상전력이 다른 어떤 원자로의 터빈 힘에 의해서 빨리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걸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중요할 수 있지. 비상시가 되면 이게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전체 주 전원을 끊어서 전원의 그러니까 전원을 완전히 끊는 건 아니고 그 출력을 낮춰보는 거예요. 전원을 에너지를 낮춰보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순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실험이 새벽 25일 새벽 1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꼭 필요한 실험인가요? 저도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던 당시에 33살의 알렉산드로 아키모프 그리고 26살이었던 레오니드 토프트로라는 또 다른 그 20, 30대의 젊은 과학자들은 반대를 했었대요. 이건 너무 무모하다. 이 원자력 발전소의 전원의 출력을 낮췄다가 만약에 다시 올릴 경우에 원자로가 갑작스럽게 과열이 돼서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이 이론을 내세우면서 이거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다틀로프는 뭐였죠? 여기에 차석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다틀로프가 이 젊은 과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실험을 감행한 거예요. 자, 이 안에 되게 상세한 실험 내용은 여러분이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라 저는 살짝 빼고 쉽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국요, 어떻게 됐냐? 실험을 감행을 합니다. 새벽 1시부터 시작됐어요. 이 실험은 그 젊은 과학자들의 우려대로 그 냉각제 안에 들어있던 냉각제로 그 원자로 안에 들어있던 물이 한꺼번에 막 끓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계속 열이 올라오고 있잖아. 그 열이 수증기를 흑연하고 반응시켜버린 거예요. 어려운 과학이야기예요. 근데 이 반응 속에서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뽕 하고 2차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물이 끓어올라서 압력 때문에 폭발만 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두 번의 큰 폭발로 연속적인 폭발로 인해서 뚜껑과 이 원자로의 뚜껑이 날아가고 천장이 통째로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감속제인 흑연이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이 흑연이 타면서 화재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최소 200경 베크럴, 최대 1200경 베크럴의 어마무시한 방사능 물질이 사방으로 하늘로 누출되게 된 거죠. 자, 이 막 무슨 경 베크럴 뭐 이러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쉽게 가져왔어요. 이 방사능의 양은 히로시마 사건 아시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방사능 물질의 약 400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히로시마의 방사능 물질 때문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 지역 자체,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고통을 겪었다는 거 아시죠? 그거에 400배에 달하는 방사선이 노출됐어요. 방사능 물질이 노출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엄청난 규모의 이제 화재가 발생하고 막 방사선 누출도 당연한데 막 화재가 발생하고 하니까 일단 누가 나갔냐? 소방대원이 나갔어요. 그 소방대원이 파견이 돼서 그들이 여기서 뭘 하냐? 배운 대로 하는 거지. 대량의 물을 사용해서 화재를 먼저 진압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 지금 이 4호 있잖아요. 4호의 그 원자 4호로하고 접촉이 되면서 이게
이 증기로 변하잖아요. 물이 이 사호로가 이게 열기가 있는 사호로와 접촉되면서 뭐 이게 내부 물질하고 또 반응을 한 거예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막 어렵잖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이 안에 내부 물질하고 반응해가지고 이게 가연성 물질로 변해요. 그래서 26일 날 오후 9시 41분에 또다시 대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일어났대요. 500m 이상의 불기둥이 생성이 됐는데요. 500m라고 하면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63빌딩이 249m예요. 그러니까 250m라고 치고 63빌딩의 2배 정도 되는 규모의 불기둥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막 이제 우왕좌왕 하는 거야. 사실 뭐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는 일이 인류 사상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화학물질, 붕소, 돌로마이트, 뭐 납, 그리고 또 진흙하고 모래를 이용해서 막 진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되냐. 일단 방사선에 막 불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진압을 하기는 너무나 힘들고요. 처음에는 헬기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야. 막. 그런데 지금 방사선 물질이 막 나오고 불기둥이 막 나오는데 헬기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도 뜨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진압이 됐냐? 다행히 자 제가 여기가 4호로라고 그랬죠? 여기가 저쪽 끝에서부터 4, 3, 2, 1 이렇게 돼 있대요. 저 빨간색 제가 동그라미 친 데부터 4, 3, 2, 1 되는데 그 옆에 바로 있던 3호로가 다행히 어떤 폭발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액체 질소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액체 질소를 4호로에다가 주입을 해서 전체 화재 진압을 끝냅니다. 근데 그 화재 진압이 언제 끝나냐? 사건은 4월 25일 날 시작해서 26일 날 폭발이 되고요. 화재 진압은 5월 9일이 돼서야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이름만 들었는데 이게 사실 만약에 요즘 현대에 일어났다면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아마 한 3달, 4달, 몇 달 동안은 이 뉴스로 뭐 전 세계의 뉴스가 도배될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방사선 노출되고 나선 어떻게 됐어요? 방사선이 노출이 된 이 체르노빌이라는 곳에 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대요. 당시 그 원자력 발전소에 일하시던 분들, 또 주민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물론 그 발전소에 일하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이게 이제 원자로가 폭발했다는 걸. 그런데 특히나 인근의 주민들은 이 방사능 누출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모른 채 그냥 방사선에 피폭당했어요. 보통 이런 말을 피폭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방사선에 이제 노출돼가지고 피해를 입은 뭐 그런 건 것 같은데. 자, 사실 여러분 제가 사건을 보시면 이 첫 번째 폭발로는 큰 누출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26일 날 폭발을 하면서 누출량이 엄청나게 늘었고 이때부터 주민 대피가 시작이 됐던 거죠. 결국 여러분 8월이 되어서야 이 모든 지역 방사능 이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었어요. 물론 초반에 많이 빠져나오셨지만요. 이런 사진이 남아있어요. 이게 당시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연구원들이 자신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만 봐도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결국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오염이 제일 심각한 이 주변 30km 지역, 그리고 그 외부 지역에 누출된 그 방사능 제거 작업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86년도에 일어났어요. 1986년 4월에 일어났는데 결국 여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대피하고 진압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결국엔 1992년까지 이 모든 진압 작업이 계속 진행됐어요. 물론 그게 늦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뭐 쉽지 않았던 작업이었죠.
이 기간 동안요,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해체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화 작업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에 유출이 돼가지고 뭐 바로 인근 주민들은 대피를 했지만 또 그곳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해체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어야 되게 되는 거죠. 어떤 해체 작업이 필요하냐? 방사능으로 이제 오염된 도로를 일단 재포장해야 되고요. 건물도 파괴해야 되고요. 이 땅도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들도 제거해야 되고요. 또 매립해야 되고요. 저도 사실 이 안에서 어떠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다 빼고 이런 도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복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오염물질들을 제거해가지고요. 이 시도가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염되었던 지역에서 다시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물들이 다시 방사능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시적으로 방사능 노출됐네, 이거 치워내야지,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땅속 깊은 곳까지 방사선이 노출이 돼버렸으니까요. 자, 그만큼 심각해요. 자, 그래서 왜 체르노빌 거기 아직도 사람이 왜 못 가요? 그 원자력 그거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터져가지고 그 방사선 노출됐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제거 작업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곳은 완전 폐허가 됐어요. 왜냐? 많은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죠, 먼저. 그리고 나서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체르노빌 이 지역을 굉장히 공포의 지역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리고 완전 유령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정말 말 그대로 유령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 뭐 전 세계 각국에서도 이 체르노빌 지역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왜 당시에 다틀로프가 이 실험을 강행했는가? 우리도 왜 세월호 사건이 나면 왜 선장이 그런 행동을 했었는가라는 걸 우리 막 분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구소련 시대였는데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의 공산단원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그 다틀로프가. 그러니까 차석 엔지니어잖아. 근데 정치적으로 자기가 뭐 사이도 좋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실험을 감행을 해서 내가 업적을 세우면 수석 엔지니어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뒀던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이 다틀로프라는 사람이 원전 사고가 있기 몇 년 전에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들을 잃고 나서 굉장히 사람이 괴팍해지고 이 원자력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정복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의 어떤 집착, 성공에 대한 그 잘못된 야망이 이 사건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사건 이후에는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다틀로프는 현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련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찾아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1987년 소련이 그를 결국 법정에 안춥니다. 그런데 그는 중대한 운영상의 실수라는 죄목을 법정에서 받았고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거 좀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한 도시가 다 망가졌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피해자가 나왔는데.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1990년 가석방돼요. 그리고 나서 5년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다틀로프는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잘 살았다면 저거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그 사고 당시에 그 연구소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방사선에 좀 피폭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결국 9년 후에 사고 후에 9년 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그것까진 괜찮아. 그 젊은 과학자들 기억나세요? 이 실험을 반대했던 그 젊은 과학자 아키모프는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잖아요. 전신이 방사능에 피폭됐어요.
그리고 다른 과학자 토프트노프도 심각하게 전신에 피폭을 당해서 사고 발생 3주 안에 모두 숨지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이제부터 보여드릴 사진들은 조금 징그러울 수 있는데 제가 이 사진만은 보여드릴게요. 보통 500레트겐의 그 방사능에 5시간 정도 계속 노출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체르노빌 원전 사건 당시에 이제 불을 끄려고 들어갔던 소방관들은요, 1시간 동안에 2만 레트겐의 방사능에 노출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건 인터넷에 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사진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화재만 진압하러 갔을 뿐 그 안에서 방사능 유출이라든지 얼마나 심각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방관들이 거의 다 죽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가지고 살고 있대요. 자, 방사능에 근데요, 우리는 또 여기서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언니, 방사능이 노출이라는 걸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 잘 몰라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자, 방사능이 과다 노출될 경우에 근본적으로 세포 재생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체르노빌에서 굉장히 많은 이 아이들이 특히 피해를 입었어요. 체르노빌에서 그 동네에서 놀고 있던 3살짜리 아이는요,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오염된 비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비 맞고 그냥 논 거야, 평소처럼. 그리고 나서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고요. 특히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사능은 귀영화를 이제 유발하잖아요. 이 사진도 여러분 조금 징그럽습니다. 이 사진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의 영향을 받아서 기형아가 나오게 된 사진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건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이기 때문에 사실 다들 이제 부들부들 떨죠. 그런데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도 다 돌연변이가 나타나요. 동물에는 뼈가 없다거나 아니면 다리가 막 여러 개 달린 새끼가 태어난다거나, 또는 한 몸에 여러 동물이 함께 태어난다거나, 또는 지렁인데 3미터까지 자라난 지렁이가 생겨난다거나, 아니면 메기 같은 거 있잖아요. 생선 메기가, 메기가 한 요만하거든요. 근데 1미터가 넘는 메기가 생겨난다든지 해서 이 체르노빌 주변에 돌연변이가 심각했던 거예요. 자, 체르노빌 지역의 사진을 조금 공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곳은 폐허가 됐어요. 아마 이곳에서는 그 방사능 누출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던 병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아주 유명한 사진들이 있는데, 이 사진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방독면이 밑에 다 떨어져 있죠. 이 방독면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몇 년 동안 이 체르노빌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서 진압팀들이 들어갔는데 그 진압팀들이 다 이걸 쓰고 들어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남겨진 방독면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 사진 어떻게 찍어요? 이거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들었어요. 자, 1986년 있었던 이 원전 폭발 사고, 정말 전 세계에 우리 인류의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당시 그 사건으로만 31명이 죽었고요, 이후 5년 동안 7,000명이 사망했어요. 여러분, 제가 31명 죽었다고 하니까 어? 아셨죠? 아니요, 5년에 걸쳐서 7,000명이 사망했어요. 20세기의 최악의 대사건이고 세계 최악의 5대 참사로 남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이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었죠.
많은 아이들이 그 방사능에 노출돼서 아예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수용소에 들어간 아이들도 많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체르노빌이라는 사건이 인터넷에 뜨시면 많이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시고 가슴 아파하실 것 같은데, 그 미국 뉴스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하나로 그 한 이제 다큐멘터리 그 감독이 이 영상을 찍어서 드론으로 찍어서 공개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같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영상으로 남아 현재의 체르노빌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 살짝 보실게요. 드론으로 촬영을 한 거죠. 와. 완전 유령이네. 저 유령 도시네. 와, 맨 마지막에 누가 있었네? 많은 사진은 드론으로 찍었는데 누가 들어갔었어. 어, 누가 들어갔대. During my stay, I met so many people, and one of whom was the guide, also known as the stalker. We spent a week together exploring.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가이드를 한대, 거기서. 근데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Some memories of a past that happened floating around some armed with the camera in. That's good. 아, 다 보호 하에만 들어갈 수가 있대요. 와. 와. 일반인들의 접근은 금지된 곳, 체르노빌이었습니다.